오늘부터 올라가요 온도가. 한 3일 정도 후에 떠요. 안 따도 될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온도가 25도 올라간 상태로 한 3일 정도 가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입이. 네. 네. 혹시 재밌는데 네. 저거 뭐예요? 노린재. 노린재에서. 네, 노린재. 노린재야? 네. 노린재야 진짜. 네. 그래? 왜 그래? 네. 아니 나 몰라. 사과 가서 노린재야 노린재. 근데 어이. 지금 교배를 하고 있지 먹는 거 같지는 않는데? 아 교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배하고 네. 있는 건데요. 네. 얘네들이 찌르는 건 맞죠, 선생님? 노린재가 안 찌를 건데. 과실을. 네. 근데 그 침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찍힌 네. 그런 자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농일지에 올린. 개가 찌른 거야? 그 저는 노린재일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선생님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요? 예, 네, 하지 말아. 앞으로 한 5일 지나면 저기 입이 그 유아벽이 두꺼워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럴까요? 예. 네. 6월 상순에 네. 얘네들이 1회 다발생기라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따고 다녔어요. 수종일 네. 하는 일이 따고 다녔어요. 네. 따지 말아. 따지 말고 영양제를 자꾸 쳐요. 네. 네. 영양제는 뭐 2, 3일에 네. 한 번씩 네.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야, 무식하게 많이 나왔다 예. 얘들 꽃도. 어우 잡것들. 요것들이 네. 이게 지금 사진을 어디 안 보내드렸지? 네, 봤어. 보내드렸어? 네. 그건 좀 지금 하나만 찍혔는데 이파리에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있네. 얘 많아. 이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선생님께 자호 네. 홍자 들어간 게 네. 약한가 봐요. 조생종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생종은 네. 느리고 조생종이 빠른 거예요. 조생종이 문제. 파리는 얘네들. 어. 잎은 예뻐요? 네. 어. 부산은 뭐랄까 얘는 좀 뭐랄까 이게 풍성하잖아요. 어. 부산은 좀 성겨. 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요 가지. 이런 거는 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엮어주 이렇게 해서. 저기 내리면 되지 않을까? 내리면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되고 또 뭐 이런 거는 많아도 요거 한 개나 달 수 있을려나? 이것도 모양이 있다. 이게 모양이 이거 좀 삐뚤어졌나요? 네. 지금? 네. 얘도 모양이? 얘는요. 얘도 약간 좀 가벼졌죠. 네. 얘가 제일 이쁜 거 같은데 네. 얘는 이건 괜찮은 건가? 뭐 상처났나? 바람에 좀 그래서 이런 건 이쁘고 그렇죠? 그런 건 아주 이쁘지. 그러니까 봐봐요. 빼글빼글한 자, 것들.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는 하나를 달 수 있거나 못 다는 거 정도예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안 건드려도 돼. 이 사이즈는 건들지 말아요. 지그들이 떨어지면 이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얘들은 건들 필요가 없다고. 얘들은 자연 낙과될 애들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뭐만 건드냐면 요런 애들 이런 애들 뭔 얘긴 줄 알죠? 과에서 이런 애는 그냥 요런 애는 건 떼어버리고 얘들은 안 떼어도 된다고. 떨어질 애들이라고. 걔네들은? 네. 네네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낙과는 얘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렇지. 1차 낙과는 진행이 된 거고 네. 이제 2차 낙과 이게 1차 낙과예요. 얘가? 이게 1차 낙과고 얘는 수정이 안 된 거고 이제 2차 낙과는 저기 수정했는데 씨를 못 키울 애들 네. 얘들도 자연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여기서 쫙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요 두 개 달 거다 그럼 요거만 제거한 거예요. 요 두 개만 요 가지에서 그럼 적과율이 손이 덜 가죠, 그죠? 네네. 예. 네. 저건 너무 좋은데 상품이 안 됐다. 아 아깝다. 그치? 여기를 먹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봐보고 선택하면 돼요. 잔가는 아예 건들지 말고, 봐보고 선택하고, 요런 애는 분명히, 이건 둘 다 크면서 제약한 아이니까, 얘는 제거 대상이 되겠죠, 그죠? 네. 제가 먹었어.
얘는 이제 쪼로로 세 개. 예, 그 중에 한 개만. 한 개만. 응, 아무거나. 얘는 그냥 뒤가 떨어질 거고. 예. 요 정도 큰 애는 떨어질랑 말랑인데 애매하다. 예, 선택을 해봐요. 어쨌든 그래서 치고 나가면 그리 많이 이런 애들은 의미 없다고. 이게 보통 우리가 과달 때 여기다 분명히 달았을 거라고 그냥 일반적인 예. 그거라면 그런데 막상 나무는 얘를 선택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막상 나무는 얘를 선택한 거예요. 이쪽을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못 달고 이게 달릴 건데 얘들도 선택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기 요렇게 세 개, 네 개 정도 요 가지에 자연스레 네. 네. 그렇게 해서 남한테 맡기는 게 최고예요. 사람이 뭐를 한다고. 네, 이장님. 자연에다 맡기지. 네네, 이장님. 좀 재밌었어요. 뭐가? 전에는 네. 꽃 땄죠. 네. 과일 땄죠. 네. 그러면서 네. 얘네들이 네. 순이 안 멈춘다고 네. 숨 멈추게 하느라고 네. 적심 하고 다니고 네. 유인하고 네. 다니고 네. 비클립하고 네. 근데 과일이 많고 손은 안 되니까 어디 저절로 멈추잖아. 그럼요. 저절로 멈추죠. 네. 그래서 아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네. 과일을 떼어내고 숨을 죽이고 아, 두 가지를 뭘, 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발효액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 과일들이 떼글떼글하니 그 적과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생긴 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적화를 하고 적과를 하라고 그렇게. 글쎄. 양분을 그 라인은요. 뭐 이렇게 그 라인은 제가 다 깐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을 안 줘서 그게 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참 그 말씀하셨죠.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예. 제가 다 깔아 놓고 그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 이전에 있었던 건 물과 뿌리라는 거죠. 예, 제가 채울게요. 그리고 이거를 못 땡길 거면 저쪽에 젓가락은 네. 현저히 줄여요. 네, 네. 아 여기에 못 딸 것 같으면 저기를 따지 말라는 거죠? 아 젓가량을 아니 이거라고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젓가량을 현저히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달아놓으라고? 여러 개를 달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렇지 네. 자연스럽게 과일이 물고 넘어지게 물고 나무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저거는 발효가로 써도 되고 그 중에 대가가 나와요 분명히.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위쪽에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개를 두지 마셔요. 네. 올해 여섯 배 따야 돼, 작년보다. 근데 여섯 배 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가끔 궁금한 게 아, 씨, 이거 나 뭐, 너무 아깝다.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우. 선생님 반응 보면 우리가 너무 무덤덤한 돈이잖아, 나. 내또요, 칠성무당벌레. 걔는 저기 그 저기 진딧물 잡아먹으러 들어온 아이예. 근데 그 점이 굉장히 많은 건 어떻게 오상이건 칠성이건 다 육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28점 아니 상관없어. 다 저기 진딧물 잡아먹으러 온 애니까 아, 네. 구워야 돼. 기대된다 올 가을이. 이제 그 전에 이런 거 이제 액화라고 다 땄단 말이죠. 네. 근데 오래 달았다면, 네, 단다면, 네, 여섯 배. 응. 여기에 달면은 여기에 보면 네 개는 달겠네. 서너 개는 달는 거죠. 네 개는. 이건 떼어내고 예를 들어서 안 떼어내도 그게 더 이거냐? 크잖아요. 저 밑에 게 더 작잖아. 요 얘가 더 작잖아. 예. 얘는 얘 놔두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날.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여기에 큰 과가 밑에 저과 한 큰 과하고 올라오면서 저과 한 것들을 봤어요 품종들을. 네. 근데 똑같잖아 사이즈가. 네. 네. 아 비슷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뭘 놀래요? 나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이런 건 다. 선생님 이게 까버려. 이제 순나방이잖아요. 아이고 그렇네. 처먹었네. 순나방이 네 저쪽에 어제 새 라인을 저희가 이제 그 혹진딧물 딴다고 이제 순나방이 들어오면 거기서 한 10개 정도? 순나방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순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내년 과일을 못 딴 거야.
그렇죠. 내년 과일 올해는 이입으로 영양 합성해가지고 충분히 다 키우는 거고 내년 과일을 못 딴 거라. 거기는. 예. 네. 그런 거고 이제 봐봐요. 조금 더 나무가 길어지겠지만 크게 더 길어지진 않을 거야. 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전정이 또 필요 없어지는 거. 보니까 과일을 많이 다니까. 예. 네. 순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되어가고 있어. 예. 순머지. 입 따지 말아요. 이제 온도 올라갔어요. 이제 온도 올라오면 더 이상 안 먹을 거니까 발생이